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재 조각가이면서 화가 시인이었던 미켈란젤로 부에나로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 3월 6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카프리세에서 다섯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루도비코 부에나로티이고 어머니 프란체스카라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일을 했으나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 전에 부도가 나고 마을 행정관을 하셨지만 미켈란젤로 태어나기 얼마 안 있어 임기가 다 되어 그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피렌체로 이사 오시게 됩니다. 미켈란젤로 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채석장 세티냐노에서 일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느 부인에게 맡겨집니다. 그녀의 남편이 석공이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망치와 끌을 갖고 놀면서 자라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린 시절 피렌체의 학교에 보내지게 되는데 공부는 관심 없고 그림에만 관심 있어 합니다. 집안에서 예술보다 공부를 하기 바래서 아버지와 삼촌들이 미켈란젤로를 말리지만 특유의 완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3살 때 당시 피렌체의 뛰어난 프레스코 화가 도메니코 기릴란다요 제자로서 그림 수업을 받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에 로렌초 메디치가에서 수도원 안에 조각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메디치가에서 기릴란도에게 재능있는 학생을 추천하라 하여 미켈란젤로가 14살에 메디치 가문에서 운영하는 조각학교에 들어갑니다. 미켈란젤로는 학창시절 동료들과 그림을 그리는데 미켈란젤로가 피에르토 토리자노의 그림이 형편없다고 해서 분노한 피에르토가 주먹을 날려서 코가 주저앉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조각학교에서 다양한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철학, 문화, 장문 등 조각가로서 꿈을 펼칠 기초 교육과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훗날 많은 철학과 사상이 정립되고 많은 시를 짓게 됩니다. 로렌초 메디치 눈에 띄어 그의 저택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시기에 계단의 성모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조각을 보면은 계단이 6개 있는데 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상징합니다. 성모님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돌아가셔서 볼 수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조각을 남겼다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1492년 17살 되던 해 로렌초 메디치가 사망하면서 메디치가의 장남 피에로가 미켈란젤로를 싫어하여 학업이 중단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체해부에 관심이 많아서 시체들을 연구하면서 공부합니다. 또한 메디치가의 주문을 받아서 눈사람이란 작품을 조각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당시 큐피트상을 조각했는데 지인이 와서 큐피트상을 땅속에 묻어 오래된 것처럼 보이면 훨씬 값어치가 나갈 것이라 라고 조언합니다. 미켈란젤로가 큐피트상을 오래된 것처럼 꾸미고 땅속에 묻어둡니다. 1년 후 판매상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 큐피트상은 라파엘로 리아리오 추기경님에게 판매가 됩니다. 하지만 추기경님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환불을 하게 됩니다. 추기경님은 그 작품의 감동을 받아서 미켈란젤로를 로마에 추대합니다. 미켈란젤로 21살에 로마 생활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1498년 23살에 교황청 대사 프랑스 추기경 장드빌레에게 무덤을 장식할 조각을 주문을 받습니다. 그 작품이 삐에따라는 작품입니다. 삐에따는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통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498년에 시작해서 1년 후 24살에 완성합니다. 하지만 작업 중에 추기경님이 돌아가시어 비용을 받지 못하여 현재 베드로 대성당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의 슬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당시 작품을 본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서 청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미켈란젤로는 밤에 몰래 들어와 성모 마리아 가슴에다 자기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피렌체에서 온 미켈란젤로 부에나로티. 이것은 훗날 후회가 되었는지
삐에타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인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작품을 보시면 성모님 밑에 치마를 넓게 하고 안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성모님 쪽으로 당겨서 완벽한 삼각형 구도로 했고 자식을 잃은 성모님의 안타까운 표현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찡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성모님 피부, 옷의 질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했고 예수님을 잡고 있는 성모님의 손에 힘이 들어가서 조각에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각은 일부 사람들이 성모님이 너무 젊다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테칼란젤로가 했던 말은 성모님은 원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젊음을 항시 유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 비난하자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작품을 조각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니 성모 마리아는 머리만 보이고 예수님의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예수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는 동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72년 헝가리 출신 라즐로토스라는 사람이 5월 21일 성령 강림일 대축제일에 내가 예수다. 나의 어머니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하며 망치로 성모 마리아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상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원이 되어 방탄유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499년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당시 피렌체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궁전을 장식할 조각이나 그림들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피렌체 대성당에서 사용할 대리석이 있었는데 원래 40년 전에 끝냈어야 할 조각이 아직 시작도 못해서 시에서 미켈란젤로에게 1501년 조각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시도했지만 크기가 애매모호해서 시작도 못한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1504년에 만든 조각이 다비드상입니다. 역경을 이겨낸 피렌체 시민의 힘과 용기를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이 너무 뛰어나 피렌체 베키오 궁전 앞에 전시했었습니다. 지금은 훼손을 막기 위해서 아카데미 미술관에 전시하고 현재 미켈란젤로 언덕에는 복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비드상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 다윗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다윗에게 군에 있는 형에게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과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고 제안합니다. 반대로 치면 너희는 우리를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크고 교력의 장수로서 아무도 이스라엘 측에서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나가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처음에 안 된다고 했지만 워낙 의지가 강하고 용맹스러워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매와 돌 다섯 개를 주워 들고 골리앗에 갑니다. 가면서 돌을 물매에 끼워 물매를 돌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그 돌은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고 쓰러진 골리앗에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 목을 잘라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윗은 훗날의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 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부 청사 건물 안 벽을 장식할 안기아리 전투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1440년 피렌체와 밀라노와의 전쟁 내용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의뢰를 받아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카시나의 전투를 그리게 됩니다. 세 개의 대결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로마 계엄체의 부름을 받고 중간에 로마로 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중간에 밀라노로 가는 바람에 그림이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조르조 바사리의 마르시아노 전투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일부 스케치와 다른 화가들이 그린 모작들이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이 부분도 특집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1505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분을 받고 로마로 갑니다. 교황님이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대리석 산지 까라라에서 대리석 가져오는 데만 8개월 걸립니다. 많은 공을 들여서 대리석을 갖고 왔는데 교황님이 베드로 성당 공사하느라 바빠서 관심이 멀어집니다. 결국 교황님과의 불화로 일을 중단하고 피렌체로 돌아갑니다. 1508년 교황님은 다시 미켈란젤로를 볼로냐로 불러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미켈란젤로에게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미켈란젤로가 거부하지만 교황님의 의견이 강해서 결국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작업한 지 4년 만에 1512년에 완성하게 됩니다. 천지창조 그림은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우스 2세 교황님은 1513년 돌아가시고 레오 10세 교황님이 즉위하십니다. 다시 율리우스 교황님의 무덤을 작업을 합니다. 처음보다 규모를 축소하여 1516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모세 작품을 조각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도 자기가 만든 이 작품에 감동한지 아니면 정신이 오락가락했는지 미켈란젤로가 망치로 모세의 무릎을 내려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 너는 왜 말이 없니? 라고 말했답니다. 그 이후 피렌체에 가서 산 로렌초 바실리카 성당 파사드와 성당 안에 메디치가의 무덤을 장식할 조각을 하게 됩니다. 1527년 강력해진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로마 경총은 프랑스와 동맹을 하게 되는데 이에 화가 난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로스 5세가 로마를 정복하여 약탈을 하게 됩니다. 이 중 교황청 스위스 근위대 187명이 교황님 클레멘세 7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그 공으로 지금까지도 스위스 사람만 바티칸 시국 경비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티칸의 경비병들의 복장은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복장입니다. 클레멘트 7세가 1534년에 돌아가시고 바오로 3세 교황님이 되십니다. 교황님은 미켈란젤로를 부르시고 최후의 심판을 부탁합니다. 1534년에 시작해서 1541년 7년 만에 완성합니다. 이 작품은 3부에서 특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작업 중 페스트라 공의 미망인 비토리아 콘노나를 알게 되어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인도 곧 돌아가십니다. 미켈란젤로 시아나 소개할게요. 하루라도 당신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당신을 만날 때 당신은 마치 굶주린 자의 맛있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웃음을 지을 때, 길에서 인사할 때 나는 용광로처럼 불타오릅니다. 당신이 말을 걸어주면 나는 언제나 얼굴을 붉히지만 모든 괴로움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미켈란젤로. 1544년에는 중병을 앓았고 1547년에 베드로 대성당 건축 책임자로 임명이 되어 성 베드로 대성당 도움을 건설하게 됩니다. 죽기 전까지 조각을 했고 미켈란젤로는 1564년 89세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미켈란젤로 인생을 만나봤고 2부에서 천지창조, 3부에서 최후의 심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